전지현, 송혜교, 공효진 등등 최고 여배우들의 스타일링을 담당했던 헤어 디자이너계의 욕쟁이 할머니 오세일의 본격 남녀 연애 질타 프로젝트 까고 까고 뚝 까는 오독설의 까까오톡. 순금 한복 천연 무늬목 화장. 예, 왜 그래? 이거 뭐야? 어? 저희 시어머니가 적어주신 혼수 목록이요. 뭐 혼수 목록? 뭐 잠깐만. 3D TV, 말하는 밥솥, 공기청정기, 로봇 청소기, 안마 의자, 와인 셀러? 어머, 얘 이거 다 준비하래? 얘 니네 시어머니 같은 여자끼리 이게 뭐 하는 짓거리니? 적금 다 깨서 이것저것 해봤는데도 택도 없어요. 그래서 대출 신청했는데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게 뭐라는 거야? 이게 뭐라는 얘? 아니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준비하는 거지. 야 무슨 혼수를 대출금까지 받아서 준비를 해. 야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이것도 최소한으로 뽑은 거라는데요. 뭐라는 거야? 뭐라는 거야? 얘? 아니 니네 시댁은 무슨 너랑 결혼식 하면서 널 무슨 뭐 봉으로 한다는 거야 뭐야? 아니 팔자를 고치겠다는 거야? 한복을 잡겠다는 거야 뭐야 이게? 그래도 해오라는 건데 당연히 해가야죠 선생님.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. 예 미연아 네 남친하고 얘기 좀 한번 해봐. 아 답답해 진짜. 오빠한텐 당연히 얘기했죠. 근데 뭐래? 다른 여자들도 이만큼은 다 해온다는데요? 뭐? 야 그 자식 완전히 나쁜 놈이네. 야, 뭐 그럼 그 자식이 도대체 너한테 어떤 집을 준비해온대? 월세 원룸이요. 월세 원룸? 야, 네가 준비해간 그 혼수 있잖아. 그 원룸에 넣으면은 서 있을 데도 없겠다. 야, 너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옳지 않아요? 다시 한번 생각해봐, 너 알았지? 아니,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뭘 생각해요, 선생님? 아우, 얘, 날 잡은 게 뭐가 중요해? 얘. 너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돼. 알았어? 너 만약에 이 상태로 그냥 결혼했단 네 인생 완전히 꼬이는 거야. 선생님 말이 심해요. 꼬이긴 뭐가 꼬여요. 아우 스탑! 스탑! 이수배야! 너 이런 식으로 그냥 결혼하잖아. 아마 니네 시어머니가 있잖니? 혼수가 그 사사건건 뒤집잡을걸? 예 그리고 예 너랑 시어머니 사이가 안 좋은데 네 남편하고 너랑 사이는 어떻게 좋아? 예 그럼 불보듯이 뻔한 거 아니야? 너희 둘 다 이혼. 에? 이혼이야? 그래 이혼. 예. 이혼만 하면 다행이게. 너 대출금은 어떻게 할 거야 이기집애야. 아마 뻔할 걸로. 빠지게 고생하면서 대출금 갚아야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빚도 안 들어오는 단칸방에서 소주 벗삼아서 외롭게. 예 불보듯이 뻔하다 뻔해. 선생님. 왜? 아니 결혼 앞둔 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이게 무심한 말이야. 이게 무심한 말이야. 대출을 받아서 혼수 준비하라는 니네 시어머니 말을 안심해? 이기집애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? 아주 지겨워 죽겠어. 얘, 내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이기집애야. 지겨워. 다시 해주세요. 여기요 여기. 뭐야?